이제 4세트 강동국 선수의 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짧게 지내게 됐는데 리버스 핸드로 올라오는 각도가 아, 들어갑니다. 행운의 득점이죠. 지금은 들어오면서 득점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 형태였고, 이렇게 뒤쪽으로 리버스 핸드로 올라오는 각도 하단 당점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리버스. 네, 자, 진행 좋아요. 아, 네. 들어갔습니다. 서현민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 성공.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밀어주고 회전량 전달이 잘 됐습니다. 자, 서현민 선수는 이번 세트를 따내야 다음 세트로 이어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대회전. 네,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키스만 아니라면 뭐 득점이 될수 있었던 좋은 형태였기 때문에 서현민 선수 신중하게 부사를 잘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빨간 공 멀리 있는 공이 쿠션에 붙으면서 다음 공의 확률이 조금은 떨어지는 배치에 공략을 해야 돼요. 플러스 형태로 진행이 되죠. 피했고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키스 타이밍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까스로 비껴가면서 지금 득점으로 연결이 됐어요. 네. 네, 이 여기서 지점이죠. 절묘하게 네. 지나가죠. 앞돌리기. 강동국 선수 이번 세트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강동원 선수도 조금 얇은 두께에 맞으면서 지금 끝까지 볼 수밖에 없었던 공격이었어요. 네. 5이닝까지 공타로 물러났지만 6이닝에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뒤돌리기와 앞돌리기 짧게가 있는데, 네, 앞돌리기 짧게로 시도를 했네요. 들어가죠. 연속 득점. 강동 선수가 이 앞돌리기 짧게를 시도한 모습을 보니까 지금 이 형태에서는 지금처럼 진행이 돼야만 자, 공수가 완성이 되는 배치로 다음 공이 완성이 됩니다. 네. 지금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뒤돌리기. 자, 직접 득점이 돼야죠. 네. 좋습니다. 강동국 선수가 3연속 득점. 다시 한번 포지션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하얀 공이 아래쪽 코너를 돌아 나오면서. 네. 돌리기를 하기에는 조금 키스 위험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강동국 선수가 1세트에서 이런 장면 원뱅크 시도였는데, 네. 아, 네. 뱅크샷을 시도하네요. 다시 한번 원뱅크. 아, 무섭습니다, 정말. 강동국 선수가 뱅크샷을 성공하면서 단숨에 역전, 5대 4. 뒤돌리기는 어차피 키스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원뱅크조차도 사실은 각도를 이렇게 짧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단 당점과 두꺼운 두께가 필요했는데, 강동 선수 참 연습이 어느 정도 잘돼 있는 그런 배치가 아닌가 보여지네요. 네, 거침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뱅크샷.
뱅크샷을 연속으로 성공시키면서 단숨에 7대 4. 네. 이번 세트 시작하기 전에 뭐 강동 선수의 뱅크샷 비중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렇죠. 강동 선수 역시 뱅크샷 연습이 참 잘 돼 있네요. 네. 또 뱅크샷을 성공하면서 분위기를 또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네.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강동 선수의 뱅크샷이 상당히 지금 경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네, 비껴치기. 들어가죠. 8대 4. 이번 이닝에만 8점 하이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직접 노렸네요. 자, 진행은 되고 있어요. 네. 아, 서현민 선수 행운의 득점. 네, 행운의 득점이 나오면서 네. 8대 5. 서현민 선수도 지금 중요한 순간에 행운의 득점이 이렇게 나와주면서 네. 자, 아직까지는 포기할 수 없는 경기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 세트 강동궁 선수가 따낸다면 강동궁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기 때문에 서현민 선수는 4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정말 어려운 자세에서 앞돌리기 짧게 됐어요. 와. 이어집니다. 서현민 선수의 연속 득점. 아, 지금은 감각적으로 뭐 선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아, 지금 이게 왼손으로도 자세가 네. 서민 선수는 되네요. 정말 왼손 플레이도 자 각도는 만들어졌어요. 네, 네 들어갔습니다. 8대 7 이제 한 점 차로 바짝 추격하는 서현민 하단 당점에서 스트로크를 해주면서 길어지게끔 각도 형성을 했는데 우선 짧게 진행이 되고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차근차근 득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옆돌리기 시도를 하는데요. 두꺼운 두께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옆돌리기. 자, 내려가지 않고 좋아요. 아, 정확하게 네.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 8대 8. 키스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서현민 선수 두꺼운 두께로 이목적구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면서 가볍게 대회전 자 코너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문 선수가 득점을 다시 쌓았고요. 아, 이번에 만약에 득점이 되지 않았더라면 서현민 선수에게 또 뱅크샷 기회가 네.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살짝 맞으면서 득점으로 연결이 되고 자 아래쪽 빨간 공 쪽을 지금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뒤돌리기 자 두꺼운 두께로 아. 이어지죠. 지금 이제 컨트롤이 아주 잘 됐어요. 강동궁 선수가 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10대 8. 목적 구간에 키스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정면에 가까운 두께로 시도를 하면서 각도를 만들어줬는데 자, 네.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세트 이제 한 점차 정말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서현민 선수의 공격은 코너를 돌아 나오는 형태의 옆돌리기였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자신감이 아니었으면 또 득점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서현민 선수의 섬세함이 우선 만들어내줬고 자, 회전을 좀 줄이면서 옆돌리기 길게 아, 네. 들어가면서 서현민 선수 강동궁 선수 10대 10.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아, 두 선수 얼마나 긴장될까요? 네. 마지막 세트로 더 끌고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끝이 나느냐? 그렇죠. 강동원 선수는 어떻게든지 지금 세트에서 끝내고 싶을 텐데, 네. 자, 우선 뭐 기회는 서혜민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서혜민 선수가 여기서 뱅크샷을 성공합니다. 원뱅크 넣어치기. 좋은 두께 공략이 되면, 네, 뭐 득점이 될수 있었던 배치였는데, 서현민 선수도 멀리 있는 공. 아, 와. 아, 이 공이. 와, 이런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아, 서현민 선수가 이런 공은 좀 초점을 감추질 못하죠. 네. 아. 이 뱅크샷을 성공하다니요. 지금 원뱅크 이후에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 네. 자, 여기서 돌지를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키스가 나고, 네, 이번엔 놓치지 않아요. 네, 맞돌리기로 성공하는 강동공. 네, 이제 두 선수는 14대 11. 우선은 지금 강동원 선수가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는데, 워낙 뭐 집중력이 높은 강동원 선수이기 때문에, 득점이 조금 연결이 되면, 이번 세트 마무리 질수 있습니다. 네. 가볍게 끌어주면서, 자, 리버스 핸드. 네, 됐어요. 들어갔습니다. 강동건 선수의 연속 득점. 자, 이렇게 되면, 아, 이번 세트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이 공을 해결을 해주면서 다음 공 배치가 우선은 너무나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강동원 선수가 끝까지 이 집중력이 유지가 되면서 지금 마무리 질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돌리기 어우, 들어갔습니다. 득점 됐어요. 강동공 선수가 3연속 득점하면서 이제 한점 차. 지금 조금 짧게 진행이 됐는데, 자, 이목적고 하얀 공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네. 강동원 선수도 크게 한번, 네, 심호흡을 한번 해보고, 돌리기를 지금 하지 않고, 뱅크샷을 네. 시도하네요. 3뱅크 지금 5 쿠션인데요. 와,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 짓네요. 강동원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